보시면 요거는 이제 딱딱한 기름을 제거하는 이 카바이트 날이라고 해서 팁이 달려 있고, 요건 일반 날입니다. 매끄러운 거. 이건 딱딱한 기름 묻혀내요. 예, 이거는 그냥 스케일링 정도 하는 정도. 예, 보시면 이거 돌아가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지금은 깜깜한 이제 저녁인데, 퇴근이 아니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바쁘네요. 오늘 아침부터, 오늘 진짜 정신이 쉴새 없이 오늘 현장 다녔어요. 근데 여기는 마지막 현장이에요, 오늘. 뭐냐면 아침부터 예약을 했어요. 여기가 치과다 보니까 치과에 위에 또 세대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배관을 뚫어준 집이에요. 변기 배관을. 여기, 호스가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던 곳이라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 위에 층, 3층에 있는 변기 배관에서 막힌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작업을 여기 치과 영업 시간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끝나고, 작업을 그때도 주말에 했거든요? 주말에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거기 위에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 나가고, 확인해 보니까, 거기 세입자가 예전에 변기에다가 음식물을 이렇게 버려가지고, 변기에서 기름으로 막혔었거든요? 그때 메인이 막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세대관이 막혔나 봐요, 변기가. 나갔는데 그래서 변기 뜯고 근데 고압수척을 해달라고 했는데 고압수척 안 해도 될 거야? 막 샤프트 작업 해도 될것 같은데 그때 이제 고압수척 하신 거 보고 무조건 고압수척으로만 뚫어야 되는 시는 줄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고압수척 안 해도 될 거야. 막 내시고 보고 예.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 영업제한만 아니면 여기가 사람들이 버글버글할 먹거리인데. 저도 예전에 여기서 엄청 먹었거든요. 여기인데 테크노밸리. 여기 뭐 음주가무로 여기가 엄청나게 번화가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다 망했지 뭐. 아마 이 시간대 되면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가. 근데 지금 뭐다 죽었지 뭐. 코로나가 여러 죽여놨지 뭐. 해주셨어요. 스크린 좋아가지고 물안 나오나? 네. 이거 치과. 예, 여기 와 있는데요. 아, 오셨어요? 예. 아, 어디 밑에 계시나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옷 갈아입고 네. 내려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요, 아마 3층에서 2층 막힌 거면 굳이 고압수척까지는 안 해도 될 거예요. 내시경 먼저 보고 배관 상태 봐서 스케일링 작업 해도 될 거예요. 다른 장비 갖다가. 예, 일단은 변기 뜯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층 올라갈게요. 일단 내시경 보고 고압수척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내시경 보고 판단할게요. 예. 막힌 상태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나가고 나서 막힌 줄 아신 거였던 거예요? 그거요? 예. 아니, 세입자 나간 거, 예. 내가 쓰고 있는데, 아, 원장님 직접 쓰시는 거예요? 여기 막힌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요거요? 어? 근데 이렇게. 네, 잠깐만. 두들겨 볼게요. 쭉 가서.
어차피 내시경 보면 어디에서 막혔는지 나올 거예요. 제가 막히시니까. 네. 뭘로 쓰셨어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네, 근데 여기 만약에 공간이 여기가 걸려가지고 저렇게 많이 옮긴 것 같아요. 대관 때문에 한번 네, 많이 옮기려고 여기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죠.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다고 봐야죠. 앞에가 진입이 안 되네요. 일단은 예, 저거는 일단 스케일링 작업을 해볼게요. 예, 막히 있어요. 아까 막힌 구간은 이미 지나갔어요. 아주 안 내려갔던 건 아니었죠. 예, 예. 저쪽 변기 한 번만 내려봐 주세요. 예, 저쪽 한 번만 내려봐 주세요. 예.
구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구배가 구배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지금. 제가 사도. 그만. 구배가 안 좋아요, 이제 기울기가 보면 기울기 표시거든요. 이게 좀 떠내려가는 것 같네. 아니요, 저거는 그렇게 막히는 영향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의 부유물이고요. 하고 이제 나를 바꿔서 이제 나를 좀 교체를 해서 여기를 좀 집중 좀 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내시경 넣어가지고 아니 저 일단은 지금 소통은 됐어요. 이제 뚜껑 나갔고 이제 벽에 붙은 기름들을 좀 일부 털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잠깐만. 예. 예, 기다려보세요. 안 해도 돼요. 예.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가 돼 있어요. 예,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위쪽에서만 나가는 거 아래쪽에서 이제 안 you
보면 자 11m 지점에서 완전히 구도 각도가 기울기가 10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높은 거예요. 10%가 완전히 산 넘어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 여기가 나머지 배관이 계속 정제되어 있으니까 기름을 버렸기 때문에 그게 다 굳어있던 거죠. 예, 네, 잘 나와요, 이런.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배관 전체를 한번 다 스케일링 해드리고, 변기 다 올린 다음에 이제 물 몇 번 내리고 그러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는 기존에 기름이 배관에 지금 벽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에 기름을 안 썼어도 이게 막힐 일 없어. 안쪽에는 괜찮아요. 네, 거기는 괜찮아요. 여기가 턱이졌네. 안전히 거꾸로 돼 있네. 배관 그 변기쪽 변기랑 만나는 그 이후에는 괜찮아요. 네, 거기는 깨끗해요. 잠깐만 이거 그동안 기름 쌓인 거 내리막은 그나마 마이너스는 내려가잖아요. 물이. 자 이제서야 빠지는 거예요. 아까는 꽈득 탔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완전히 물이 고이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 한 6m. 딱 그게 맞네. 예. 고이는. 예, 고여 있는데 이게 뚫리는 거 다 뚫렸어요. 예. 기름만. 예, 기름만 제거 좀 해드릴게요. 예. 예. 그 붙일 때 이게 앞쪽에는 좀 많이 뜨는데 밑에게 이렇게 이걸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거요? 밑에 부은 다음에 이거를 100cm 발라야 되나요? 제가 이따가 저거 저 해드리고 갈게. 뭘 부어야 되죠? 아니 저기 되면 돼. 배관 쪼가리 되면 돼. 어,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하세요 어르신. 예, 이건 이제 구경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배관에. 다 떨어지잖아요. 자, 보세요.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배관에. 예. 확실히 지금도 물이 없어요. 예,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예, 확실히 물이 잘 빠져요. 끝! 12.7 여기가 이상한 거야. 아래층 떨어졌는데 이제 막힌 거 없습니다. 기름 다 털었고 구배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예, 자, 딱 오면은 뒤로 빠꾸 하면 예, 안 좋습니다. 여기부터 물 차 있잖아요. 여기 딱 넘어가는 터 산 넘어가는 거야. 산 그렇게 천천히 내려가죠. 내려가야죠. 물이라는 게 중력으로 가는 건데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할게. 예.
깨끗합니다. 이건 진짜 깨끗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얇은 표막이니까 상관없어요. 예, 단단한 잡스. 예, 아우, 지금 물어 하나도 없잖아, 이제. 예, 아우, 예. 가자, 가자. 예, 트러스가. 아, 이제 나가는구나. 아, 이렇게 나가는구나. 가보겠습니다. 네, 정렬 넘어갈게요. 예. 네.